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기억을 못해요. 저는 솔직히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. 뉴스 보고 그 밥을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뉴스에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인생 이의정 사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네? 근데 아직도 검색어에 보면 이의정 치면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.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내가 여기 뭐 죽은 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은 다 당뇨 아니면 신장염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엄마가 신장 아니면 다 당으로만 보험을 들여놓으셨어요. 조상부터 다 암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. 네. 전 주소는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암은 거의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저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. 그것도 암도 뭐라 그럴까 좀 희귀병? 희귀암이구나. 네. 그러니까 백혈구가 저를 해쳐서. 백혈구가 모여서 이제 종양이 된 케이스니까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두통 정도. 네. 그 정도만 있었고 계속 잠이 와요. 그리고 살이 쪄요, 우선. 갑자기 77 사이즈로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감각 같은 게 조금 없어져요. 둔해지고. 네,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자갈밭을 그냥 맨발로. 근데 하나도 아프고,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고 벌써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. 아니, 근데 이의정 씨가 아까 뭐 이거 남은 유전 아니에요? 뭐 가족력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?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유전성 암은 한 30%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% 정도는 환경적 요인이 크다. 아까 이제 우리 이희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증상이 없고 또 본인의 가족력도 없고 생활도 잘했고 그런데 왜 암에 걸렸냐.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아요.